그때 그 하버드대 교수가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뭐또 그거 가지고 강연하기도 하고 거기서 강의한 게 우리나라에 방송돼가지고 틀어져서 많은 분들 참고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박났죠.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다 좋은데 제가 볼때그책 읽고 나서 정의가 뭔지 알았다는 분은 못 봤어요. 뭔 얘기만 하냐면 딜레마더라. 몰랐는데 정의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네가 말하는 그게 정의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만 잔뜩 들려요. 오늘 또 누가 학당에 올렸는데 올린 분이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 보고 뭐라고 올렸는데 이 얘기 또 똑같은 거죠. 그거 보면 정의가 쉬운 게 아니더라. 딜레마더라. 학당에서 양심한다는데 그거 추상적이더라. 이미 전제했더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 절대적 양심이 없는 것 같더라. 날 설득해봐라.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왜냐면 이 정도는 우리 회원분들이 뭐라고 하실 내용이니까. 잔뜩 다셨어요. 제가 봐도 잘 다셨는데, 그래서 말을 안 했더니, 다 추상적이다. 날 설득해봐라.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연구를 하라니까. 왜냐면 나올 말은 다 나온 게 뭐냐면요. 그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기관사가 한 방향으로만 틀어야 된다. 근데 이 방향으로 하면 한 명이 죽고 이 방향 틀면 한 네다섯 명, 네명 죽는다. 어디로 틀어도 찜찜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많은 사람을 살리면 옳으냐? 그러면 한명 죽이는 건 괜찮냐? 그러니까 최대 다수한테 이롭다고 해서 이게 찜찜함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 딜레마다. 근데 왜 자꾸 딜레마라고 하시는 거죠? 양심에 덜 찜찜한 거대로 가시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왜제 얘기가 추상적이라는 겁니까? 본인 양심 그거 찜찜함 강도를 못 헤아려 보시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못 헤아려 보는 이유는요. 본인 양심이 그걸 못 느껴서가 아니라 선입견이에요. 찜찜한 거다 나쁜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하다라는 신호만 오면 다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빅히어로에 미래에 그런 이제 뭐 로봇가 나오면 좋겠지만 로봇가 와서 사람을 다 고쳐주는데 첫째 하는 일이 고통 강도를 10개로 해가지고 고르라고 합니다. 너몇 정도 아프냐? 1부터 10까지 있으면. 즉, 그냥 아프다고 다 아픈 게 아니에요. 10 정도 아픈지 1 정도 아픈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찜찜하다고 다 찜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하고도 찜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못 해준 게 안타까워서. 자식한테 다 죽어도 찜찜해 합니다. 더줄수 있었는데. 그 찜찜함하고 진짜 남 살인해가지고 죽여놓고 찜찜한 거랑 이게 같습니까? 찜찜하다고 같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발상인데. 지금 논리들이 다 그래요. 한명 죽일 거냐, 네명 죽일 거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그래도 한명 죽이는 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겠냐. 찜찜하지만. 그럼 요 말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에 찜찜하지? 아니네. 답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의란 게. 이 결론 내고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런 여기선 질문 여기까지만 됐는데요. 제가 아는 그 프로 보니까 하나 더 묻더라고요. 그한 명이 네 가족이라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때 또 이제 사람이 또한번 당황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증상이죠. 가족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당황하시지만 보살 같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데 일반인은 다 각자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기준은 똑같지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은 달라요. 영성 지능은 다르다고요. 보살 같으면요. 한명 죽이는 지금 전제가 말이 안 돼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제가 둘 중에 하나만 죽인다고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린 거죠. 사실 다른 방법 찾으면 돼요. 양심의 제일 덜 찜찜한 방법을. 굳이 그렇게 정해놨다면, 진짜 피할 수 없다면 한명적으로 틀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덜 찜찜하니까. 근데 그한 명이 가족이라면요. 가족으로서 충격받는 것도 있지만 또한 면에서는 이한 사람 쳤을 때 슬퍼할 가족이 나잖아요. 예. 그럼 내가 감수하겠다 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한명 죽인 것도 너무 가슴 아프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 마음도 뭐가 지금 그걸 가슴 아프게 하고 있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한 명일지라도 해야 되니까. 다수한테 하자는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더 적게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즉,
다수건 소수건 기준이 똑같다고요. 지금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해야 되는 입장에 서니까 너무 찜찜한데 그중에 덜 찜찜한 걸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거기서 여러분 역량껏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예, 그요 얘기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른 분들이 답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안 했는데 경중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다 하시고. 또 하나는요, 이래요. 환자가요, 한 명을 죽여서 다수를 살린다고 할 때, 이한명 죽여서 다수 살리는 게 옳으냐? 한 명을 살리고 다수를 죽이는 게 낫냐? 질문부터 엄청 악의적입니다. 그냥 그한명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환자라면 그, 만약에 무고한 한 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 여덟을, 장기를 다 보내서 여덟, 열을 살린다. 일단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발상이. 여러분이 다른 환자를 하더라도 그쪽 그 당하는 입장이라면 옳겠습니까? 다 반대할 일 아닙니까? 자기가 그 처지라면 그걸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의사는요, 그 환자 살리는 데나 집중하세요. 나머지 환자는 나머지 환자의 몫이지. 혹시 이 환자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뇌사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 정도 양심 감각이 없이 이런 문제를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면요, 이거는 사람 양심을 더 썩게 하는 질문이지. 이게 무슨 올바른 질문? 발상부터가 지금 아주 악의적인 질문인데요. 또 하나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못살때 찜찜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맞지 않나요? 말이 되는 소리세요? 먹고 찜찜해 하세요. 뭐 헛소리입니까, 이게? 동물이 느끼는 고통과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다릅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인간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냐? 뇌가 달라요. 뇌 분석해보면 다 나와요. 모기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게 인간보다 다를 거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 모기 함부로 잡으시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건 찜찜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고통에 가지고 볼때이 모기가 느끼는 고통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크니까 여러분 잡을 때덜 찜찜하신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한 생명체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찜찜하기 때문에 찜찜하면 남은, 그건 오히려 양심적인 걸 옳아요. 그때 안 찜찜해도 좀 이상하죠. 막 죽이는데 재미붙여가지고. 애들이 막 그러고 다니면 어른들이 말릴걸요? 그것도 생명인데 너무. 왜냐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기가 생명을 살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걱정되셔서라도 말릴 겁니다. 그 당연한 감각이 흐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주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좀 아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탓하시면 안 돼요. 니네들 말 지금 되게 이상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주를 위해 인간이 없어지는 게 우주의 이득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 우주로부터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데 먹튀를 해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어떤 동물의 뇌보다 크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인간이 많아지면요, 지구가 감당을 못해요. 일단 그 자원을. 여러분 뇌가 여러분 제일 많은 에너지를 써먹어요. 여기서 포도당 갖다 쓰죠. 엄청난 에너지를 뇌가 씁니다. 그런 뇌가 많으면요, 지구가 휘청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뇌를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딱 탑재해서. 그러니까 핸드폰도 기능이 좀, 이제 싼거 사면은 기능이 제한돼 있겠죠. 딱 전화만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필요한 기능만 딱 탑재해서 내보내요. 기능이 이제 그 좋아질수록 이제 선택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어플을 깔지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백지로 태어나는 인간이요, 가장 기능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깔아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동물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왜 우주는 그러면 그렇게 나눴냐? 인간 동물들한테도 인간한테 주는 뇌를 다 주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요. 인간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태어날 때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미안한 줄 알고 갚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라져 주는 게 좋을까 이러지 마시고. 다른 동물도 다른 동물을 또 착취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우주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그러면 되겠어요? 엄마를 10단간 착취하고 내가 또 지금 엄마 젖을 착취해야 되니 이대로 가는 게 낫겠다. 요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그거 보고 참, 뭐 이런 걸 낳냐 하겠죠. 그래서 그게 올바른 상식의 소리냐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서 더 공을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옳지. 인간은 더 열심히 사는 게 답이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시는 게. 한 5분은 하셔도 좋은데 5분 이상 하시면 그것도 이제 병됩니다. 습관이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결론 내리기도 아까운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게 훌륭한 명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 있죠. 요렇게 요게 카르마 바꾸는 비결이에요.
이런 생각에 한번 빠지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정의를 하려고 해도 눈앞에 정의를 펼쳐야 할이 상황이 왔는데도 정의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딜레마야. 난 인간적 관점을 어떤 게 옳다고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시대에 따라 선악이 바뀌는데 내가 감히 뭘 옳다고 한단 말인가. 이러고 있으면요, 눈앞에 있는 정의도 내면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면서 그 정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런 데 일조하는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마시고 초등학생도 아는 정의부터 구현하자고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되지도 않은 딜레마 같은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꾸 정의하겠다는 사람 기죽이지 마시고 눈앞에 자명한 정의요.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내가 이해하겠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불의를 바로잡아야겠다. 눈앞에 소매치기가 남의 거 훔쳐가는데 저 소매치기를 잡은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서 내가 저 일 당하면 누군가 안 도와주면 정말 속상하겠다 싶으면 빨리 뛰어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빨리 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들 갖다 놓고 양심이 어렵지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저 의도가 뭡니까? 저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들을 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냐는 겁니다. 유치원만 가도 애들 다 알아요. 부모님한테 지적할걸요. 엄마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저 아이가 괴로울 텐데 이거 다 감각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정의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안단다. 이 얘기는요. 지금 자기 타락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그 아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본인의 편견과 욕심이 있으니까 못 듣지. 왜 못 듣습니까? 그래서 되게 자명한 얘기를 하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져다가 자꾸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남들이 양심에도 경중이 있다는 되게 자명한 얘기를 하는데도 니네들 말 다 추상적이다. 그게 이게 지금 학당에 공부 배우러 온 사람 마음입니까? 하도 그런 분들 많아서 제가 학당에 가입할 때 요즘 예전에 가입한 분 모르겠지만 요즘 가입한 분들은 학당 가르침 진짜 진지하게 듣겠냐고 이게 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각오 없으시고 그냥 정보만 캐내러 오실 거면 차라리 안 오셔도 좋다. 다른 우리가 웬만한 건 전체 공개 다 해놨으니까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전체 공개로 그냥 보시라 이거죠. 굳이 그 수고하지 마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홍익학당에 배우러 오셨으면 우리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듣고 본인의 편견이나 본인의 그 아집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게 도움되는 일이니까요, 서로. 그거 못 해주면요, 우리가 남을 못 도와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도요,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죠. 지금 웬만한 얘기 들어가서는 그분은 이미 사고가 굳어져 있어서 어떤 얘기가 들어가도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센 얘기도 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저대로 제 양심에서 잘못된 걸 봤을 때 이런 잘못된 것에 또 물들 사람들 생각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말이 나가게 되네요. 그래서.